안녕하세요. 신메뉴 맛보는 남자 매우 신남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신메뉴는 처갓집 양념치킨의 청양산 고추치킨. 자,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? 콜라는 일단 펩시. 아, 제가 오늘 주문한 요 처갓집 청양산 고추치킨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면 가격은 뼈는 19,000원, 순살 20,000원이고 배달비 2,000원 별도로 있어요. 아, 그래서 솔직하게 가성비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캡사이신으로 매운맛을 낸 게 아니라 충남 청양산 고춧가루로 맛있게 매운맛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맛일지, 그냥 조금 맵기만 한 양념치킨은 아닐지 걱정도 되거든요. 사실 비주얼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닭다리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게요. 길이는 다른 치킨집 닭다리들이 보통 8에서 9cm 정도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닭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처갓집의 소떡소떡은 어떤 맛일지 한번 리뷰해드릴게요. 뭐 이거 보니까 비엔나로 소떡소떡을 흉내낸 약간 베이비 소떡 느낌? 떡은 뭐 그렇게 부드럽고 막 맛있는 스타일의 떡은 아니네요. 저렴한 비엔나 소시지 맛이에요. 그냥 평범,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. 맛은 있네. 일단 칼칼하고 되게 얼큰한 맵싹한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. 청양고춧가루가 위에 들어갔든지 고추씨 같은 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아, 상당히 맵네요. 자, 나에게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일단 양념치킨이라 뭐 바삭하고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부드럽고 그런 느낌. 닭이 살짝 사이즈가 작은 대신에 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있네요. 확실히 맵찔이들은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. 개인적으로 맵긴 매워요. 약간 맛이 어디서 많이 먹어봤나 했더니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맘스터치의 내슈빌 핫통다리 그 치킨하고 맛이 비슷해요. 아, 이거 밥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은 매워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되게 자연스럽게 매워요. 막 따갑고 아프고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은은하고 얼얼한 느낌으로 입이 맵고 속은 그래도 편안한 것 같아요. 자연스러운 매콤함이 확실히 있어서 양념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워요. 기존 처갓집 양념맛보다도 지금의 이 단맛이 좀 줄어든 요 상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튀김옷이 크리스피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치킨은 가끔이라도 바삭하면 좋을 텐데. 아우, 이게 닭가슴살인데 야, 진짜 살살 녹네요. 튀김옷도 얇고 확실히 이런 점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.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고 양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닭고기 자체의 퀄리티나 이런 육질, 이런 부드러움 이런 건 되게 좋네요. 닭맛도 진하고요. 양념맛도 잘 어울려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매운맛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매워. 아, 이제 점점 매운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땀이 막 나고 점점 먹을수록 엄청 매워지네요.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순식간에 오는 인공적인 매운맛이 아니라서 그런지 쌓여가는 매운맛이 장난 아니네요. 맵찔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, 이거. 리뷰를 위해서 한번 또 먹어볼게요. 밥에다 먹을게요. 안 되겠다. 아까 발라놓은 날갯살. 자, 이렇게 얹어가지고. 닭가슴살이, 이 소리 들어보세요. 진짜 육즙이 살아있어요. 진짜 촉촉. 부드러워요, 치킨이. 밑에 뭐 양념 같은 게 없어요. 굉장히 꾸덕한 스타일이에요. 막 흘러내리는 그런 양념이 아니라 되게 잘 발라져 있는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양념을 조금만 덜 맵게 해서 슈프림 치킨처럼 좀 바삭함을 살리는 양념 치킨 느낌으로 가면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닭의 염지가 처갓집은 세지 않아서 양념 맛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하니까 먹다 보면 덜 진한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좀 매워서 맛을 정확히 느끼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. 제가 그럼 오늘 간단하게 총평해드리면 처갓집 청양산 고추치킨 보시다시피 양이 일단 너무 아쉽네요. 가격 대비 배달비까지 20,000원이 넘는데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맛있는 매운맛은 아니라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다. 맵찔이들은 도전해보기도 힘들 정도로 매운맛이다. 아프지 않은 매운맛은 맞지만 먹다 보면 진짜 차라리 화끈하게 한번 아팠으면 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매운맛이 올라온다. 닭 자체는 촉촉하고 맛있지만 양도 좀 아쉽고 바삭한 식감이 일단 너무 그리워져서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역시 처갓집 치킨은
양념과 슈프림 양념 치킨만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신메뉴 리뷰로 돌아올게요. 안녕!